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제대로 차려져 있지만 사실 오늘은 먹방이 아닙니다. 제가 배달통과 에어먹방 모의고사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어요. 에어먹방이 뭐냐면 음식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소리와 액션으로 음식을 표현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배달통 에어먹방 모의고사의 심화편 특별문제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 말은 모의고사에 제가 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문제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. 잘 듣고 꼭 정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홍사운드 문제는 무조건 다 100점 맞으셔야 돼요. 알았죠?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토핑 덩어리가 그냥 입에 빡 들어와서 한 조각씩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뭔가 그런 만족감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. 힌트가 있는데요.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직접 소리로 들려드리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보기 순서대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기 피자 먼저. 진짜 맛있는데요. 1번이었어요. 이번에는 통닭. 3번 통가래떡 통으로 먹기. 이 정도면 뭐 진짜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좀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데요. 일단 힌트! 여운이가 탕수육을 되게 좋아하는데 탕수육 소스가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안 먹어요. 그러면 어떤 건 절대 먹을 수가 없겠죠? 두 번째, 그냥 먹으면 슥! 이렇게 나겠죠? 근데 찍먹은 슥슥! 이렇게 먹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잘 들어보면 이게 집어서 바로 온 건지 슥슥 암 먹은 건지 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탕수육 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이러면 다 알려드린 거 아닌가 이거? 너무 했나? 제가 알려드린 이 팁을 갖고 아래에 상세북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에어먹방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. 다 풀고 뭐 공유 이벤트도 해보고 또 페이스북에 자랑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거 하면은 제가 갖고 싶어하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또 경품으로 준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꿀팁을 드렸는데 제 꿀팁을 들어보시고 이게 더 참신하고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정답을 달면 안 돼요. 알았죠? 참신한 힌트를 달아주세요. 제가 배달통 15,000원 쿠폰
20장을 여러분들께 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꼭 받아서 맛있는 거 우리 시켜 먹어요. 알았죠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